안녕하세요, 런쥔이입니다. 제가 오늘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, 우리 명절 때 부모님 댁에서 음식 가져오면 동치미 같은 거 냄새 되게 심하게 날 경우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차량 전체에 퍼질 때도 많고, 그리고 중고차 샀을 때도 차량 냄새가 심한 경우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차량에 있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제품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살라딘 탈취 훈증제라는 제품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원래는 에어컨이랑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제가 차량 실내용으로 소개해 드릴게요. 차량 시동은 끈 상태로 차 안의 쓰레기는 모두 치워줍니다. 제품을 뒷좌석 바닥에 놓고 제품 메뉴에 붙어 있는 은박지를 제거합니다. 여기. 쫄쫄쫄쫄쫄쫄. 차량 문을 모두 닫아주면 연기가 차 안에 가득 차면서 실내 탈취와 방향이 시작되고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 커피숍도 있고 마트도 있다. 어? 문 닫았네. 주말이라 다 닫았나? 꽤 열었네. 훨씬 따뜻하다 밖에가. 잡고 있어봐. 안해. 아, 뭐 잡고 있어봐. 잡고 있어. 나 이거 하게. 나도 옛날에 잘생겼었는데 이게 늙었냐? 자기 입으로. 야, 너 코 털나왔어. 어떡해. 야, 코 털 어떡해. 나 옛날에 그 하두리 존멋이라고 그래서 나왔었어. 누가? 나. 아니, 이거 코 털 있다니까. 알았다고. 늙은 거. 코 털이. 그걸 어떻게 하니 늙었다. 왜 이렇게 늙었냐. 와. 약 10분 후 차문을 열어보니 숲속향 연기가 차 안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. 입구 쪽을 잡고 사용한 혼중캔은 버려줍니다. 시동을 켜고 풍량은 최대로 설정합니다. 앞뒤 좌석 차문 모두 열고 15분 이상 내부 연기를 충분히 환기시켜주면 됩니다. 살라딘 훈중캔을 쓰고 좋았던 점은 향 자체로 악취를 중화시켜서 냄새를 제거하는 방식이라서 탈취 기능도 뛰어났고 남아있는 향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더라고요. 사람마다 후각의 예민함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 2-3일 정도 은은하게 향이 남아있었습니다.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숲속 향이나 민트향 같은 거 말고 여자들도 좋아할 만한 달콤한 딸기향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인터넷에서 10,000원 안팎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차량 실내 탈취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 번씩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유용한 제품이 있으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